뼈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은 말 대잔치 뼈 아 대 아 자꾸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 이거 방금 전에 웃음이 나와갖고 NG를 냈는데 아 계속 웃음이 나와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시작부터 웃음이 나오냐면은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 방인데 초대 손님 들어오세요. 문 열고 들어오세요. 오늘의 초대 손님 들어오세요. 어, 안 들어오시지? 왜 안 오셨나? 아, 전화로 연결됐구나.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손님 나오셨습니다. 최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최선생님 누구신가요?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신박사님의 영혼의 파트너 고작가입니다. 아, 저도 웃음 찾느라 죽는 줄 알았네. 네 연기가 너무 웃겨. 아, 저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공유해갖고 연기하는 것도 보이거든요. 이게. 네. 아,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게 뭐 아직 뭔가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자꾸 더 좋은 솔루션을 찾아갖고 더 다양한 콘텐츠를 이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 작가님이랑 이렇게 방송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고 작가님보다 저는 이렇게 저는 사실상 거의 대본이 없어요. 제가 하는 방송에 사실 대본이란 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뭐 제가 방송 준비하고 하시는 줄 아는데 그거는 평소에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고 고민도 평소에 하는 거고 콘티도 이미 다 짜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방송 그냥 바로 들어가요. 제 스타일은요. 고 작가님은 좀 이제 정보 전달을 많이 하시니까 준비는 많이 하시고 고 작가님은 자료 같은 거 이제 정리 요약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특히 그래도 고 작가님도 저도 그 호흡이 길어지다 보면은 숨쉴 틈을 못 찾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횡설수설하기 시작하죠. 막 어리버리스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렇게 둘이서 같이 하면은 막 끊어주거든요. 자, 너 이제 숨 쉬어라. 형 숨 쉬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뭐라고 착각하면 서로 말 끊는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말 끊는 게 아니라 숨 쉬라고 서로 이렇게 네. 얘기해주고 뛰어드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방송할 때 조용히 있을 때가 가장 힘들죠. 아,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하지 그럴 때.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주 앞으로 자주 예를 들어 고민 고민 연구소랑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메일 같은 건 제가 계속 혼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좀 어려운 고민은 고 작가님 우리 수석 연구원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이제 같이 고 작가님이랑 함께 나누면 좋을 얘기들은 앞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걸 이원 생방송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자료 이제 방송하고 준비하면서 아 이건 영준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뭐 회사 관련된 거, 왜냐면, 회사 관련된 그렇지. 공학 관련된 거 그렇죠. 저랑 그 어떤 분야가 다른 것도 있고 심지어 회사에서도 같이 하는 분야가 있고 또 다르게 하는 분야가 그럼요. 있기 때문에 각자 전문 분야가 다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맞아요. 순간적으로 영준이 얘기 듣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면 되게 좋죠. 그냥 네. 저는 회사에서 따지고 보면 좀 콘텐츠에 더 집중했고 고 작가님은 이렇게 매니지먼트나 이렇게 구조화 뭐 이런 거 전략 이런 거에 네. 좀 특화되어 있어서 좀 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게 항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은 어떤 거를 나눠볼 거냐면은 첫 방송은 잘못된 조언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가. 잘못된 조언이 이제 난무하는 시대이거든요. 왜냐면 SNS에게 장단점이죠. 여러분이 조언을 누군가에게 얻을 수 있을 만큼 잘못된 조언을 얻을 확률도 높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죠? 자, 이거 두 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저랑 고 작가님이 주는 조언조차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첫 번째 이유, 우리 지식이랑 경험이 부족해서 틀릴 확률이 있고 두 번째 이유, 여러분의 맥락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최선의 조언을 줬다고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적용이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하잖아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두 번 하기로 했으니까 저랑 고 작가님의 조언조차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똑같은 것도 한 100번 방송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맥락이 사연이 다 다르다니까요. 예를 들어 똑같은 뭐 공부에 관한 조언이어도 20대일 때, 10대일 때, 50대일 때 접근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이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솔루션도 바뀌고 뭐랄까 실천 방법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좋은 조언을 얻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조언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고 작가님? 인생 한 방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 아니 실제로 그런 분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아니, 대신 이제 그건 있죠. 저희가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특히 정답에 가까울 수 있게 저희가 공부를 많이 그럼요. 하죠. 그러니까 속칭 뇌피션. 그냥 진짜 그야말로 그냥 아무 말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저희는 그 저희가 공부를 하고 또 자료 조사를 하고 또 우리가
몸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잘 종합을 해서 하거든요. 그것도 구분도 해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책에 나온 거다. 이건 어떤 보고서에 나온 거다. 이건 어떤 연구다. 이거는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뭐 연구 같은 경우는 좀 신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연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 경험일 뿐이니까 정말 이건 조심히 들어라.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오늘 올라온 컨텐츠인가요? 뭐 대학 관련해서 나온 것도 저희가 뭐 관련된 자료 줘서도 했지만 그때 저랑 신박사님이랑 그 웅인사가 같이 나왔잖아요. 또다 달라요. 그 신박사님은 백그라운드가 다 당연히, 다르니까. 그렇지. 신박사님은 속칭 이제 엘리트 코스를 쭉 갔던 케이스, 그 박사까지. 웅이사님도 엘리트 코스를 갔지만, 특이한 이제 MBA 갔고, 복수 전공도 했고, 그렇죠? 난또 근데 복수 저는 뭐, 전공은 안 해봤어, 또. 그 다음에 그렇지. 석사도 그리고 안 해봤고. 석사 안 해봤다며. 석사도 안 바로 박사 해봤고. 왔다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퇴, 대학교 중퇴. 엄청 제일 그렇지. 귀한, 당연하지. 우리한테 제일 귀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가 경험을 말씀드릴 때에도 웬만하면 저희가 할수 있다면, 이런 다양한 경험치들을 모아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려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도움이 그럼요.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런 조언도 많이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몇번 해드렸는데 오늘 좀 이제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실화를 바탕으로 예.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고 작가님 얼굴은 사라졌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박사 받고 박사 이제 그 합격을 미국에 받고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에서도 오퍼를 받아버린 거예요.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제가 싱가포르 국립대는 잘 모르니까 미국 학교는 좀 잘하는데 내가 그래서 싱가포르 국립대 가야 되나 미국 학교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해갖고 내가 이제 성균관대 관련 교수들을 찾아면서 조언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 교수니까 나한테 좋은 조언 해주겠지 같은 학교 교수니까 뭐 해주겠는데 어떤 교수가 대뜸 너 그딴 학교 왜 갈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뭐 어딘 줄 알고 뭐 그런 데 갈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내 얘기를 자세히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상황도 뭐 그러니까 상황을 좀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싱가포르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 간다 그런다니까 에? 뭐 그런 학교 왜 갈라 그러냐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한 여섯 명인가 제가 서울대까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거를요. 신박사님. 그 얘기는 나 얼굴 보여주고 해도 되는 거 아, 아니야? 맞아. 내가 이걸 너무 일찍 띄웠다. 알았어, 알았어. 다시 돌아왔어. 아, 삐졌구나. 알았어. 알았어. 아, 너무 빨리 띄었어. 맞아. 너무 인정.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괜히 가려놓고 했어. 아, 이게 하세요. 심각한 얘기. 아, 나, 그래서, 아, 그래서 막 아, 열받았지. 재미있게 빡친. 듣고 예, 있어. 빡쳤지, 내가. 그래서, 근데 다른 분들은, 좋은 교수님들은 일단 그거부터 물어봐. 너 박사를 왜 하냐? 교수할 거냐? 뭐 회사 갈 거냐? 사업할 거냐? 이런 걸 물어봐. 최소한 그런 걸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그 사람, 그 취지는 그거였어요. 박사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 내가 교수할 줄 알았고, 미국 출신 아니면 인맥이 없기 때문에 교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은, 마인드도 썩었어, 내가 볼 때. 마인드도 썩었어. 현실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마인드도 썩었어. 근데 말하는 방법도 틀렸어.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그분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티어 2 대학을 나왔어요. 나는 티어 1 대학교 거의 티어 1 대학만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는 뭐 US 랭킹에는 뭐잘 반영이 안 되지만 QS 이런 거 세계 랭킹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나온 대학보다 랭킹이 훨씬 높아요, 일단. 근데 그 사람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되게 편협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했고 나는 그 사람 반대로 행동했잖아요. 왜냐면 나는 심지어 싱가포르 국립대도 갔다 왔거든. 우리 지도 교수님도 직접 만나고 입학을 한 거거든요. 이제 얼굴 가립시다. 그래서 뭐냐 이제 시간이 지난 거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그 사람이랑 우리랑 같은 분야의 연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2018년인지 우리 닥터 양스 그룹 우리 교수님 연구실 이제 연구를 내가 오랜만에 다시 들어가 봤어요. 이제 이렇게 그 연구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이 관련 분야 분들은 알 거예요. 일단 양이 많아요, 우리 연구실이. 1년에 막 25개나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논문을요. 그 정도 많은 거구나. 예, 많은 거예요. 이제 그 댓글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양보단 질이잖아요, 논문은 또요. 양도 그렇지.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논문은 좀 임계점이 넘어야 돼. 요렇게 나눠 이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이게 네이처지의 자매지예요, 자매지.
완전 이거는 초특급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지도 교수님이 교신 저자는 아니고, 이건 또 유원종 교수님이라고 우리 성균관대 교수님이랑 콜라보로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꼽사리만 낀 거예요, 꼽사리. 근데 요런 게 이제 좋은 거예요. 어드밴스드 메테리얼이 이제, 세계선수권 은메달, 금메달 정도 돼. 올림픽 금메달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요 나노레터도 이게 좀 좋은 거예요, 요게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 PRL은 완전 좋은 거예요. 거의 이건 금메달. 세계선수권 이건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나노레터도 세계선수권 금메달이에요. 어드밴스 메테리얼도 그래도 되겠다. 근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이건 우리 교수님이 교신 저자로 쓰셨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이 주도적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이거는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고, 여기 보면 네이처 피직스도 우리 교수님이 쓰셨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네, 뽑아야지. 우리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 교수님 내 연구실이 지도하에 네이처 피직스. 여기도 완전 이것도 네이처 자매지예요. 그러니까 1년에 네이처를 교시 그러니까 공저자도 하나 쓰고 네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1저자로 두 개나 써서 세 개나 쓴 거예요. 그다음에 네이처급도 되게 많이 썼고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 A급 전물도 세 개나 썼고 2017년도 가보면 나노레터도 엄청 썼고 또 우리 교수님이 네이처 컴또 썼고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건 사이언스의 사이언스. 사이언스지라서 네이처 사이언스지가 양대 산맥이에요. 여기 우리 교수님이 썼나? 또 꼽사리 끼셨나? 아유, 요건 꼽사리 끼신 것 같네. 이거는 꼽사리 끼셨고, 이건 사이언트 리포트 또 있네. 이것도 꼽사리 끼셨네. 꼽사리 많이 끼셨네, 이때. PRL 쓰셨고, 여기 사이언트 리포트 또 있네. 이거는 하나 쓰셨고, 2년도는 미쳤었네. 네이처 두 개에 사이언스를 하나 썼네. 꼽사리로 사이언틱 리포트만 두개 쓰셨으니까, 교수로서 사이언스랑 네이처급을 다섯 개 아니, 쓰신 뭔가 거예요. 한마디 매달 많이 땄네. 미친 거예요. 여기 또 볼까요? 여기 사이언스. 우리나라에 여기보다 연구를 잘하는 랩이 내가 볼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통틀어서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나한테 조언을 줬던 교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은 일단은 양으로도 여기에 20분의 1도 못 써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양으로도. 진로는 30분의 1. 그러니까 600분의 1도 못 써요. 여기에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해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미국 가면은 나는 졸업을 못했을 확률이 높아. 일단은 싱가포르 공립 때는 나한테 4년 보장 전액 장학금을 줬거든요. 미국은 내가 전액 장학금 보장을 받은 데가 단한 군데가 없어요. 1, 2년밖에 받은 게 없었어요, 그때. 그다음에 그것도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연구 장학생이 아니라 조교, 티칭 어시스턴트, 조교 일을 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조건이었죠. 여기 들어온 김에 추억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이제 엄청 잘해요, 진짜. 우리 연구실이 전 세계 랭킹 진짜 1위급이에요. 근데, 보면은. 8년 전 추억, 영준쉰, 어? 이게 우리 교수님이 이제 이때는 자기가 박사 포닥이었고, 이때부터 학생들이 논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일바로 쓴 거야. 그 다음에 이 마띠 자말리라고 이 이란에서 온 애인데 진짜 얘는 천재 천재 내가 아는 중에 제일 천재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실험하는 랩인데 우리 교수님은 시뮬레이션을 모르는데 지가 혼자 시뮬레이션에서 1저자를 썼어요. 진짜 대단한 애 얘는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피직스 레러 정도 되면 이제 동메달 정도 돼요. 동메달 메달권이에요 메달권. 근데 또 영준신 동메달 하나 따고 영준신 또 동메달 땄어.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이게 같은 볼륨의 전호를 두 개를 연속으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도 나노레터 이런 거 투고했다가 떨어져서 다 이제 금메달 지원했다가 안 되니까 동메달을 낸 거야 나도요. 내가 그때 1년 동안 지도 그 학생 중에 내가 세 개를 실험 논문 혼자 썼어요 혼자. 이미 그러네. 나는 개수가 별로 없는데. 이미 나는 이때 졸업 논문 쓸거다 끝내놨었어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2년 반 차에 나온 건데 내가 이미 나는 끝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막, 뭐, 때론 어떤 분들이 저보고 좀 재수없다고 하는데, 좀 자신감이죠, 자신감, 그거는. 갑자기 나 등장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뭐, 저분이 만약에 교수라고, 어? 나한테 조언해줬으면은. 그 다음에, 심지어 나는 연구를 열심히 했으면은, 내가 그 다음에 맨체스터 대학교 같은 데 가서 안드레 가이메트에서 네이처 한두개 쓰고 나왔으면은, 에? 나는 서울대도 교수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때요. 근데 나는 내가 그 자질도 적합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난 연구를 좀 좋아하는데 난 공부는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솔직히요. 그고 작가님이 공부를 훨씬 나보다 100배, 1000배 좋아하죠. 아니, 너는 비즈니스 해야 될 예, 애이기 저, 때문에, 예. 다행히 큰일 날 뻔했어. 거기 갔으면. 잘못된, 뭐, 옷을 입고 살았겠죠, 뭐. 당연하지. 그래도 그 교수님은 또 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뭐 당연히 강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학구적이어야 되잖아. 아예 전혀 학구적이지가 응? 애들한테 막 욕하고 그럴 텐데 분명히 그러니까. 구설수에 올랐어 욕했다고 교수 욕한다고 쌍욕 교수 그래서 올랐어요 바른 게 찾은 거야. 그 다음에 애들 그거 안 하면 또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하면서 그치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 등록금 다 내신데 니 잠은 되나 막 그러면서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트위터나 그런데 이상한 교수, 신교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조언의 1번은 객관화입니다 객관화 그러니까 감정을 실으면 안 돼요 조언을 할 때는 최대한 객관화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최대한 흡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뭐 저희한테 한 줄로 질문 띡 하면 저희 안 해주잖아요 그거 잘 저는 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죠 여러분 인생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서 고민 연구소 같이 구구절절 여러분 맥락을 알아야 뭐 부모님이랑 독립하십시오 심지어 뭐 결혼 생활 힘듭니다 1 안은 이거고, 2 안은 이거고, 3 안에서 이혼을 선택하십시오. 최대한 객관적으로 되려고, 그 다음에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죠.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고 작가님이랑 저만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언에 관련해서는. 운의 영역이 도미네이트, 그러니까 더, 뭐라 그러죠? 아주 지배적인지, 그 다음에 실력 영역이 지배적인지. 나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요즘 우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게 어딨냐고 세상에. 그러니까 와, 딱 문해력이 1급 밑에 여러분 문해력이 이제 5급부터 시작이죠? 5, 4, 3, 2 우리나라가 뭐 2.5 이런데 나는 1급 밑에 0 0급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하. 지하실을 뚫고도 나가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있구나.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이제 얘기 들어가지고 잠깐 봤는데, 뭐, 그러니까 뭐 이해 못할 수도 있긴 한데, 뭐다 아는 것처럼 뭐, 근데 얘기 그러면은 주장창 헛소리네. 그러니까 뭐할 말이 없는 거지. 그냥 가엽죠, 솔직히 뭐 딱히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뼈독자분들은 상관없는데 가끔 우리 컨텐츠가 빵 터지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쵸? 그때 뭐 이제 악플도 달리고 뭐도 달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막그 사람들은 막 악플 달면서 신나할 거예요. 제가 데미지를 입는다고. 전혀 우린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데미지를 입을 때 언제 우리가 데미지 입냐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뭐 범법을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우리 구독자가 등을 돌릴 때 우린 데미지를 입는 거지. 외부로 누가 이렇게 우리를 막 요즘에 우리가 좀잘 되니까 우리 거를 뭐 비판, 비난하면서 이렇게 뷰수를 좀 이렇게 가져가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특히요. 우리가 특히 왜냐면 주장도 강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만 이익이에요. 왜? 그럼 그 사람 관련 구독자들 우리를 막 욕하려고 들어와요. 어느 채널이나 그쵸? 왜냐면 거기서 좌표를 찍어줬으니까 이제 막 공격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컨텐츠가 생각보다 좋은 거야. 그럼 구독자가 늘어나요, 저희는요. 그렇죠. 그냥 저희가 그게 여러분 그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게 안티프레질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1년 뒤쯤에 한번 복잡계랑 안티프레질 정도는 한번 강의해주면 좋지 않을까. 더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근데 뭐 일초월장이 간단하게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뭐 되면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중에 해가지고, 좀 우리 사례를 많이 넣어서 우리가 더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복잡계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다 복잡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웅이사가 되게 정리 잘해줬어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는 복잡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아닌 게 있죠, 그쵸? 아닌 근데 게 있지. 고시랑 비즈니스를 봤을 때 고시는 복잡계가 전혀 아니죠. 진짜 노력을 그렇죠. 얼마나 삐똥싸게 하나 그 싸움이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 노력에 비해서 내 결과치를 투영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복잡계가 아닌데요, 여러분, 거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완공 일치 썼잖아요. 완공 완벽한 공부법 일치월장. 완벽한 공부법은 거의 복잡계가 아닌 영역에서 필요한 전략이고 일치월장은 복잡계에서 필요한 전략이에요. 근데 명쾌한 구분이시네요. 완벽한 거 아니죠.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낼 수 있는 개인의 학습 능력이고, 그렇지, 비즈니스라는 건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가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진짜 나쁜 좋은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조언에선 여러분 핵심이 기회비용이거든요. 기회비용을 언급 안 하거나,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 예를 들지 않으면은, 차선책, 플랜 B, 플랜 C 이런 거안 따져보고, 그 다음에 리스크 안 따져보면은, 그건 조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 제가 죽음의 수용소를 했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빅터 프랭크 박사님이 이제 거기 살아남으셨잖아요. 거기서 그냥 일찍
그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근거 없이 막연하게 그 낙관주의잖아.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긍정성 갖고 낙관적 마인드로 믿으십시오.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가 항상 왕공에 얘기했죠. 왕공 믿음 다음에 메타인지라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없는 긍정은 가짜 긍정이죠. 그렇지.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긍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뭐 무조건 자기는 된다. 하면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기, 세상이 사기.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사기, 사기. 그리고 우리가 일초일당에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 3명을 세 부를 얘기하잖아요. 호모 아카데미쿠스, 슈퍼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성적 몽상가예요. 그걸 자꾸 꿈을 사람들이 꾸되 고작한 이상적 몽상가라고 부르잖아요. 이성적, 레셔널, 이성적 합리적인 몽상가. 예. 나 꿈을 꿔야 됩니다. 원대한 꿈을 꿔야 돼요. 근데 그냥 꾸면 안 되고 막연하게 꾸면 안 되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꿈을 꾸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지만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한다는 자체가 그냥 여러분 하십시오.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은 고작가님 그거예요. 기회비용을 말할 때그 비용을 이제 얼마나 이제 그 기회 비용이 들어가냐 그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요. 근데 그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예를 들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유튜브 시도하는 거돈안 들죠. 근데 시간이 안 드나요? 엄청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빼어독자분들은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댓글을 달죠. 생각보다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알바를 하거나 알바를 하면 바로 돈을 벌수 있고 그런 게 복잡계가 아닌 거예요. 알바를 신청하면 돈을 바로 벌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거 공부를 하면 내공이 쌓이는 것도 여러분 복잡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 시간에 유튜브를 3년 할 거를 뭐뭐뭐를 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을 익히거나 그럼 예를 들면 코딩을 배운다거나 그럼 여러분 능력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요. 근데 너무 그냥 뭐 시간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나는 왜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사는지 알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왜 힘들게 살지. 그러니까 복잡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넉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소수가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회병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 판에 들어오려면은 그런 것들 다 알고 거기에 적합하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박사님이 그 유튜브 뒤에 어떤 취지로 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하게 자기가 즐기려고 유튜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뭔가 성공하고 그럼요.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진짜 복잡계가 뭔지를 이해해야지 인생 편안해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그다음에 아까운 시간 갖고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뭐냐면은 그니까 솔직히 즐거움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돈 벌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솔직히 더 많거든요. 그거에 네. 대해서요. 그러려면은 정말 내 시간 쓰는 거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내가 유튜브 이런 거 좋은 보면은 그냥 일단 무조건 하래. 즐겁대.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은요. 최소 하려면 2년 해야 돼. 2년. 3년 이렇게 엄청 길게 그게 유일하게 복잡게 해서 여러분이 블랙스완을 맞을 확률을 유일하게 높이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학습량이 딸리면은 여러분 2년, 3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물어보죠. 니네는 뭐 어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저랑 고약가님은 밥 먹고 공부밖에 안 하고 우리 PD들도 밥 먹고 공부밖에 남는 시간을 안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컨텐츠를 막 쥐어짜서 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맨날 뭘 할까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이런 것도 제가 고약가님이랑 우리 그 잘못된 조언 우리 옛날 에피소드 삼아서 툭 한번 해볼까요? 또 바로 되는 거 이거는요. 그게 뭐지? 제가 일단 내가 잘못된 조언으로 시간을 낭비한, 응? 이제 기회비행을 하는 것은 내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가장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기회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6개월, 한 4개월 정도 날린 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초울트라 슈퍼 베스트셀러가 베스트셀러 있었습니다. 200만, 200만 250만 권 이상 권이 팔렸어요. 팔렸던 그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뭐 책이 많이 안 읽었지만 또뭐 워낙 베스트셀러 1위였고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건가? 너 글도 되게 재밌어. 그걸 읽어보면 정말 걔네 그 저자가 하는 것좀 따라하면 영어가 늘것 같은 거예요.
아유, 그 250만이나 조언이, 읽으셨는데. 1단계 조언이 뭐냐면, 그냥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영어를 듣는 거예요. 들어서 계속 그냥 듣는 겁니다. 하나도 안 그러니까 듣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나 그런 걸 생각하고 계속 듣는 거예요. 예. 꼬막남 들으면, 예, 익숙해져요. 그 사람, 그 영어 말한 사람의 목소리에 익숙해져요. 영어에는 전혀, 익숙해지지 않아. 전혀 근데 영어 실력이 안 늘어. 그리고 거기서 조언했던 것 중에 또 뭐였냐면, 영영사전을 꼭 보라고 하는 악의 악마의 루프, 악마의 거예요. 응. 무한 루프. 근데 그러면 영영사전 보면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모르는 단어를 또 영영사 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한번 쓰되, 거기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거를 또 영영사전을 찾아서 또 쓰라는 거예요. 그, 재봤거든요? 뭔가, 악마의 루프, 계속, 악마의 루프. 안마이로 지하실 들어가는 메비우스의 띠, 느낌. 메비우스의 띠. 돌아도 돌아도 끝이 없어, 그냥.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조언이죠. 그, 진짜, 정말 택도 없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다음에 고백 나오잖아요. 그 뭐냐, 고해성사 하시잖아요. 고 작가님이 속독 얘기 해주니까 무슨 무슨 독서법 갔다 왔다고 아, 그렇죠. 눈알 엄청 굴렸는데 안구건조증 걸릴 뻔했다고 눈알 굴리다가 예, 진짜. 속독도 그것도 무슨 뭐큐 독서법인가요? 맞죠? 독서법이 그것도 베스트셀러였어요. 엄청 점프 국어에서. 독서법, 엄청 점프 독서법. 뭐 그거는 제가 대충 조금 살펴봤는데 이게 그 원래 예전에는 약간 그 속칭 눈가를 굴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선 읽기, 그거는 사선 읽기, 한 단계 이미지 더 전법. 그 이미지 이거 시크릿 점법인가 아무튼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속독이 늘 수가 없는 거죠. 전형적인, 읽은 것 같겠죠, 그쵸? 읽은 것 예, 그, 같겠죠. 사이비 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그냥 우선 넘기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얼마 아깝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너무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아깝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고, 어떠한 조언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래서 문해력이 높아야 돼요. 제 문해력,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인 문해력이 2등급이라 말씀드렸죠? 2등급은 토론이 안 되는 등급이죠? 또 말씀드립니다. 토론이 안 되는 등급이라고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토론이 뭐가 안 되는 거냐? 일단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는 못해도 좀 듣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우리 뾰독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 특정 우리 앞에 얘기했던 그 영상 보면은 그냥 신박사님 영상 자체를 이해를 아예 못했어요. 아예 아예. 그냥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비슷한 얘기를 하는 하에 그러니까 이건 신박사님이 틀렸다 하면서 무슨 얘기 하는데 이미 그거는 신박사님 영상에 나와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댓글 그러니까 달잖아. 끝까지 안예 보냐고, 왜 사람들 그거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해력이 낮은 거죠. 더 1차적으로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조언해 줬는데. 에 그렇죠.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는 이해는 했어요. 뭐 반박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피셜이 아니라, 말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적절한 근거를 넣고, 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돼야 최소한의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저희는 예. 근데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문해력 2등급이에요. 안타깝지만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뭐 어떻다? 예, 토론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 독서와 글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구장창 독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빡독 행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하나 알려드리면은, 뭐 이제 막 요즘뿐만 아니라 체인지그라운드 할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뭐, 박사님, 뭐 작가님, 누가 뭐 저격했어요. 그런 거 저희한테 안 알려주셔도 돼요. 그런 거 댓글 쓰신가 할 시간에 책두줄더 읽으신 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에요. 왜냐면 저랑 고 작가님은 책을 오래 몇년 동안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격 정도가 아니라 우린 소송에 몇번갈 뻔한 사람들이에요. 소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되게 귀여워요. 그런 거 보면은요. 귀엽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비판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원 없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존중해줘야 되고, 그런 문화도요. 근데 거기서, 뭐랄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쪽에서 이제, 계급장 떼고, 이제, 아, 얄짤 없지. 얄짤 없죠. 인생은 법원 가봐야 이제 인생을 아는 거거든요. 이제 법원 갈 준비 하셔야죠, 다들. 그러니까, 나도 얄짤 없지.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런 게 많아요. 실제로 요즘에도 유튜브에도 저희를 막 까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요. 왜?
우리는 우리만의 주장이 있으니까 우리 주장이 싫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특히 자기계발 싫어하시는 분들,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은 우리끼리 일단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요. 아, 뭐 비판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뭐 않으니까 뭐 그걸 와갖고 뭐 누가 우리를 공격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가 그걸 가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언급하면은요. 근데 그게 그냥, 안타까운 거지. 예, 네, 그런 게 안타까운 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쓸데기 없는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냥요.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 쓰지 마시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진짜 잘못된 조언에 잘못된 조언을 뭘 고려하지 않는다? 자기객관화가 없어요. 그게 자기가 없고 자기들 감정을 싫어요. 감정을 절대 싫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냉철해입니다. 조언자는 두 번째 그 여러분 그 조언을 받으려고 온 사람의 그 상황을 최대한 많이 파악해야 되는데 맥락을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즘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운이 많이 지배하는 영역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면 선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인지 그런 거를 좀 따져봐 구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고민을 하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앞뒤도 없이 뭐 무조건 할 수 있어 뭐 큰일 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부 잘하는 거, 독서 잘하는 거, 뭐 글쓰기 잘하는 거는 복잡기가 아닙니다. 1도 아니죠, 1도 그냥요. 네. 그냥. 근데 유튜브 그냥... 잘하는 거. 일반적인 비즈니스 성공하는 마케팅 이런 거는 철저하게 복잡해져.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독서 잘하는 거랑 책 잘 쓰는 거에서 잘 파는 거랑 뭔가 비슷할 것 같잖아요. 독서랑 지필이니까 아주 전에 아주 영역이 아주 자, 영역이 더, 전혀 더 달라요. 와닿게 독 책을 잘 쓰는 것은 퀄리티 있는 책을 잘 쓰는 거는 복잡계가 아닙니다. 예. 근데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거는 복잡계 영역입니다. 정확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노력과 훈련으로 책은 퀄리티 있게 잘 쓸 수 있지만 베스트셀러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보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운의 영역입니다. 통제 불가능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더 단단히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내가 싸우는 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거기에 적합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계가 아닌 영역에서 철저하게 계획과 예측이 중요합니다. 거의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우고 가면 돼요. 근데 복잡계는 어떻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제 이제 얘기로 에피소드로 잘못된 조언이 제 인생을 어떻게 망칠 법했는지 제가 심지어 교수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같은 학교에 다니 그 같은 학교 저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내가 등록금 줘서 월급 주고 있는 교수한테 물어봤는데 앞뒤도 없이도 그런데 왜 가냐고. 에? 근데 아까 그걸 잠깐 들어보면 저는 교수할 마음이 없었고 회사 갈 마음만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사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양현수 지도 교수님 만나봤을 때도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교수님 박사에도 사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수님 사업할 수 있다고. 응? 아니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가 박사 아니었나? 석사인가 뭐 그럴 거예요. 박사 뭐, 하다가 특수 전공인가? 아 네, 박사. 아 스탠포드 갔다. 스탠포드에서 박사하러 갔잖아. 갔다가 금방 그만두고. 아 그다음에 세르게이랑 걔도 다 그거예요. 스탠포드 그러니까. 박사 과정 출신이에요. 걔네들도요. 구글 애들 둘 다요. 대학원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다음에 반대로 뭐라 그럴까 좋은 조언. 예를 들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옛날에 줬던 좋은 조언. 예를 들면 저는 공부를 못하니까 열등감이 오는 웅이사랑도 그 컨텐츠 하나 찍는데 열등감이 엄청 심했거든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우리 교수님이 연구도 오래 했고 공부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우리 교수님 베스트 프렌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수석이에요. 수석 수능 전체 수석. 그 다음에 93학번 우리 교수님 94학번인데 93, 95 수석이 다 스탠포드 대학원에 갔어요. 전자과에 다 알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1등 사는 세렴이 우리 교수님이랑 서울대 스탠포드 다 선후배예요. 그냥요. 그래서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우리 교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과정도 받고 그다음에 스탠포드에서 그 IBM에도 있었고 근데 저보고 영주인 너는 연구하고 사업하면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느라고 자기가 확신을 갖고 얘기해줬어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냉정하게 얘기했던 게 공부는 네가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러는 거예요. 일단 어렸을 때 안 했으니까 그걸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영준아. 너가 오락하고 멍 때리고 있을 때 걔네들은 다 독서하고 공부한 애들이라고. 근데 연구는 그러니까 복잡계를 말해주시는 거예요. 연구는 복잡계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 우리 교수님 복잡계를 말해줬었네 그때. 그렇지. 정확하,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결국으로는 그거에 복잡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연구 특히 실업은 복잡계지. 그러니까 너는 시도를 많이 하고 적극적이고 네트워킹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성공하고. 너는 걔네들보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저한테 진짜 그거를 막 사례를 얘기해가면서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래서 내가 한번 틀을 깬 거야. 아,
이 양반이 뭔가 있어서 이런 거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근데 내가 그때 그걸 못 깼으면 열등감을 깨는데 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진짜. 이게 올바른 조언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잘못된 조언은 누군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뭘 강조하면서 끝낸다? 우리의 조언도 어떤 이유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들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스스로, 결국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스스로 무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국적으로 잘못된 조언을 걸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좋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맞게끔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일단 잘못된 조언 속에서 허우덕대고 혹은 좋은 조언을 와도 이거를 제대로 나한테 적용 못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만 보고 그렇지 그렇지 혹은 아니지 아니지 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부하고 직접 독서하고 직접 몸을 경험해보고 이런 것이 무조건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찍는 날짜에 이제 댓글 몇 개 봤는데 독서 커뮤니티 만들었다가 두 분이나 있었어요. 뭐 대단하죠, 진짜. 뼈는 진짜 좀 박수 받을까 내가 볼 때. 아무튼 그렇게 오늘 첫 방이었는데 문제 없이 잘 끝났네요. 그 오늘 그래서 어떤 잘못된 조언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언 구할 때도 조심히 제대로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는 고 작가님이랑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다음 고 작가님이랑 이제 같이 찍는 거는 내 인생을 망치는 확증 편향. 발음이 어려워. 확증 편향. 완벽한 공부법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나왔었죠. 네. 좀 사례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제네럴하게 얘기했다면은 고 작가님이랑 저랑 이제 겪었던 사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증 편향을 철저하게 깨부숴야 내 인생이 진짜 풍요로워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